네. 자, 그러면 오늘도 ETF의 흐름 살펴보면서 우리 머니, 우리 돈들은 어디로 또 흘러갔는지, 어느 곳을 찾아가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셔서 정말 네.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아유, 어제 네. 방송이랑 많이 많이 다르시네요. 너무 반가워하신다, 진짜. 네, 네, 너무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네, 네. 머리를 또 귀엽게 내리셨네요. 아, 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날아갈 뻔했습니다. 요 치열한 신경전. 네. 네. 어제는 뭐 탁프로님 네. 안 계시니까 네. 너무 신이 나서. 저희들은 잠깐 쉬어도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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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알아서 좀 하시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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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패시브, 액티브 이런 얘기 하니까 정프로님께서 코오롱 스포츠의 액티브 혹시 브랜드 기억나세요? 아, 맞아 맞아. 정말 해서는 안 될 게고였죠. 그 얘기에서 깜짝 놀라서 제가 또 대기실에서 네. 에탄올 얘기하시길래 우리 그 옛날 세녹스라고 기억나시나요? 아, 세녹스. 예, 네, 세녹스가 아, 세녹스는 근데 그게 네. 에탄올이었나요? 그것도 뭐 그런 뭐 툴루젠 뭐 벤젠 톨루엔 예, 툴루엔 벤젠 뭐 이런 게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나라고 하는 신나 네네네. 신나라 알죠. 예, 신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네. 좀 잘 이렇게 정제라마 해 갖고 거기다 넣었던 것 같아요. 세녹스는 그래도 좀 고급이었고 네. 조금 이제 더 돈을 아끼려는 분들은 이제 그냥 신화 그냥 그 페인트랑 같이 쓰는 그 신화를 아. 그냥 그래갖고 딱 뒤에서 막 그 차가 가면 이 흰 연기 나오면서 냄새가 일반 휘발유 차랑은 냄새가 다릅니다. 아, 그게 고급 차구나. 그게 들어간 게 그게 고급이 아니 뭘 더 몰라가지고 아 그게 뭐냐면 첨가제가 첨가제가 네. 아니고 되게 싼 그 휘발값이 비싸니까 아 대신에 예 네, 그냥 아. 하는 근데 그거 한참 쓰면 이제 엔진 다 망가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러면. 네, 아까 뭐 메탄올 관련된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세녹스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네 네. 세녹스. 네. ETF로 넘어갈까요 이제? 네네네. ETF 넘어가기 전에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기일에 제일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에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매도 관점으로 가고 있느냐 매수 관점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3월 만기 때 외국인들은 15,000계약 매도 롤오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만 계약 정도 누적 순매도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한 25,000계약 순매도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25,000계약이면 히스토리컬 하이가 한 5만계약에서 6만계약 정도니까 그렇게 센 매도는 아니다. 센 매도는 아니니까 베이시스에 뭐 압박을 줄 정도로 베이시스의 급격한 훼손이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다. 중간맛 정도네요. 중간맛. 네, 네 중간맛. 아주 매운 맛. 진라면 순한맛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아무래도 LP 차익거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차익거래를 좀 많이 하니까 금융투자의 현물매매가 최근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투자의 현물매매 오늘은 3,200억 정도 순매수였는데요. 그 오늘 3,200억 순매수 나오기 전까지 4월 5일 날 2,000억, 4월 6일 날 4,400억, 그리고 4월 7일 날 3,800억 순매도였어요. 즉 오늘 들어온 물량들은 그때 잡혀있던 매도 차익 잔고 주식을 팔고 선물을 매수했던 게 좀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3일치를 원상복구 시키는 거. 네네네. 근데 뭐 3일치가 뭐 대충 눈으로 합쳐봐도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의 물량들은 매도 차익 잔고 형태로 잡혀 있으니까 내일 보셔야 될 것. 뭐 오늘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게 외국인들이 비차익 거래 쪽에서 손톱만큼이지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팔진 않았다. 네, 팔진 않았습니다. 예.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만기 상황은 지금까지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좀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처럼 오늘 정도의 매수 물량 아니겠지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만기 포지션은 기관 외국인 둘 다 팔아놓은 상태인 거네요. 네, 그치? 매도 차익 잔고 즉 주식을 이제 롤오버 시킬 거냐? 요거를 이제 감으면서 청산할 거냐? 청산하면서 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뭐 장 마치면 제가 또 내일 만기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할 것은 별로 없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ETF로 들어가겠습니다. ETF로 들어갔을 때 예전에 그 정프로님이 저한테 네. ETF 중에서 제일 싼 게 얼마냐? 뭐 이런 걸 질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보통 만 원에 시작하니까 네, 보통 만 원에 시작하고 125. 과거에는 지수값 곱하기 승수만큼 해서 그 ETF 가격이 결정됐는데요. 이거는 ETF는 아니고요. ETN입니다. ETN.
얼마죠? 제일 싼 게? 125원. 네, 아, 저기 125. 만 원에 시작한 건 아니죠? 이것도 ETN은 아마 만 원에 시작했을 것 같은데. 동전주네요, 동전. 진짜요? 네,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인버스 레버리지. 네, 인버스 레버리지니까 유가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125원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요. 예, 오늘 나온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예. 약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예. 저거 땡기네. 예. 저거 땡긴다 저거. 와, 그러면 90... 아니 몇 프로가 빠진 거야? 프로님 기절하시겠다 또. 아유. 98% 빠진 거 아니에요? 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6개월 뒤에 징징쇼에 등장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아니 저 마이너스 이 하방이 막혔잖아요. 락바텀 아닙니까 저 정도면? 아유, 아닙니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ETN 쪽에서 아 너무 이제 125원이니까 참고로 125원인데 호가가 호가 단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호가 120원인 것 같은데. 2원, 2원. 5원입니다. 5원. 5원. 아, 5원. 네, 125원인데 한 칸에 4%씩 한 틱이 5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한 3주 전쯤에 요 ETN 관련해서 저한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괴리가 많이 나나요? 요 질문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LP가 참고로 ETN은 LP가 증권사거든요. 발행한 증권사인데 LP가 전체 물량을 다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조금씩 파는 건데 워낙 이쪽에 소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LP 보유율이 빵이 됐어요. LP가 안 갖고 있어요. 네, LP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25원이다 보니까 한 틱이 5원이에요. 한 틱만 흔들려도 4%씩 움직이니까 괴리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TN 업계에서 아 제발 액면 병합 좀 하게 해주세요. 액면을 좀 합쳐서 125원보다는 좀 크게 만들어주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온 기사고요. 레버리지 ETN은 빵이 될 수 있나요? 레버리지 ETN은 최근에 그 대신증권의 그 니켈 ETN이 네. 빵이 됐었죠.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로 가기도 합니까? 마이너스 아니면 그냥 빵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125원에 샀다가 네.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빵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난 저거는 그래도 어디서 사는 거죠 저거? 네? 완전 삐로 왔어 지금. 아, 125원이면 그럼 9,875원을 날린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아 그렇다면 저는 매력 있는데. 네 그래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ETN을 저 프로님처럼 사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아니실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125원까지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장 큰 문제는 ETF나 ETN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기초지수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 네, 기초지수를 못 쫓아가고 괴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ETN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그 괴리 벌어지는 만큼 비싸게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ETN 업계에서 제발 액면 병합해 하게 해달라. 아. 125원짜리를 한 10줄을 합쳐가지고 12,500원 만들어달라. 호가가 조금 네. 더 얇아지게. 네네네. 그래야 이제 괴리도 안 발생하고 또 투자자들이 오해를 안 할 방금도 정프로님도 오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법무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나온 답변이 뭐였냐면 ETN은 뒤에 N이 노트가 붙었기 때문에 노트. 채권입니다. 아. 네, 채권이니까 채권을 병합하는 일은 법상 안 된다. 주식이 아니니까. 네,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병합하는 것은 법상 안 된다라는 답변을 냈기 때문에 이 ETN은 액면 병합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어서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ETF는 가능해요? ETF는 액면 병합 가능해요? 참고로 ETF는 그 고버스 선물 고버스 코스피백 고버스가 2,000원대거든요. 제일 쌉니다. 그래서 ETF는 병합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또 왔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ETF는 법상으로는 가능해요.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수익자 총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탁원에서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병합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단주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주가 발생하면 그것을 이제 나눠가지고 뭐 나눠준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단주가 발생해버리면 굉장히 좀 약간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ETF도 병합이 가능한데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ETN 안 되고 ETF는 가능한데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될 수는 있지만 될 일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ETF 업계에서도 좀 병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ETN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액면 병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투자자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어디 있나 찾았어요. 네. 네,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또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예, ETN이랑 ETF 비교하는 뭐 차트를 좀 가지고 왔고요. ETN은 Exchange Traded Note 채권 형태고요. 만기가 있는 파생 결합 증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합이 안 되는 거고요. ETF는 만기가 없는 집합 투자 증권, 상장 지수 증권이기 때문에 펀드이기 때문에 액면 병합이라든지 가능하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기초 지수의 구성 종목 개수예요. 밑에 있는데요. ETN은 5종목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ETF는 아직까지는 10종목 이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좀 압축 포트폴리오 형태는 ETN, 약간 네. 분산 포트폴리오 형태는 ETF,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네. 또 뭐 최근에 또 재미있는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내일 SC제일은행 PB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아 저도 고민이에요. 지금 그 은행에서 PB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주식 ETF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미국 기술주 성장주 갖고 있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JP모건에 계시는 수석 전략가가 고객들한테 보낸 메모에서 이제 미국 주식 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으로 바꿔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 주식을 팔고 네. 현금이나 채권으로 바꿔라 네, 옮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분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면 아 이런 시기일수록 좀 분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는 뭐 미국 기술주 몰빵 또는 뭐 나스닥 아니면 나스닥 테크 뭐 이런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자산 배분형 ETF를 정리해 갖고 왔어요. 자산 배분형. 예예예. 예, 예. 뭐 알아서 자산, 이거 나눠준 거죠. 예, 기본적으로 나눠준 거고요. 참고로 코덱스는 TRF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3070 앞에 있는 30이 주식이고요. 뒤에 있는 70이 채권입니다. 예, 그래서 3070 그러면 선진국 주식 30 그리고 국내 채권 70. 그리고 5050 선진국 주식 50 국내 채권 50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아서 그냥 배분을 해놓은 ETF니까 뭐 이렇게 아 나 주식으로 갈까 채권으로 갈까 현금으로 갈까 고민하는 시기라면 이런 자산 배분형 ETF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코덱스 앞에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는 규모가 좀 작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배분형을 싫어하십니다. 정프로는 좀 싫어하는 표정이네요. 네, 싫어하세요. 네, 이거 ETF 막 번쩍번쩍 했었는데 네. 뭘 나눠져?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은 강프로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지. 네,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 모닝스타라는 또 이제 회사에서 멀티에셋 하이인컴이라는 ETF가 하나 있는데요. 이 ETF는 블랙락 ETF로 자산 배분했습니다. 네네. 네, 블랙락 아이쉐어스 ETF로 자산 배분했고요. 그리고 KB스타, KB자산에서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이건 아실 거예요. 네네. 아마 펀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식혼합형은 뭐 주식 60% 이상, 채권혼합형은 채권 60% 이상인데 KB스타의 주식혼합형은 국내 주식 70에 국내 채권 30 그리고 KB스타의 채권혼합형은 뭐 반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라면은 뭐 주식 어떤 주식이 좋을까, 어떤 주식 ETF가 좋을까 골라보는 것도 뭐 좀 뭐 괜찮겠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ETF에는 자산 배분형 ETF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초이스 하시는 것도 근데 좋지 ETF가 않을까. ETF가 기초 종목이 10개 이상. 네, 맞습니다. 인버스 ETF 이런 거는 그런 제한이 없나 봐요. 그 인버스는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인버스 네네. ETF라고 해도 코스피 네네. 200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원유 인버스 네네네. 찾아보니까 네네네. 종목이 몇 개 없더라고요. 네네네. 원유 인버스요? 네네. 아 저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는 10개 그거 안 들어가요? 네, 그런 커머더티 ETN이고. 아니 아니 ETF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검색하신 건 검색하신 건 ETN이고. 본인이 꽂으신 건 ETN이고 지금. 예, 예. 아 그런 커머더티는 예, 예. 그게 아니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125원님 거의 우리는 제일 싼 거죠 이게? 네, 제일 싼 겁니다. 아. 네, 제일 싸다 보니까 ETN 액면병합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머더티 방금도 정프로님 커머더티에 꽂히셨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에너지 커머더티에 꽂히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저한테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참고로 한국에는 우라늄 ETF가 아직 없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미국에 좀 있죠. 네.
뭐 최근에 뭐 우라늄 ETF 또 커머더티 특히 에너지 ETF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작업했던 게 에너지 원유 ETF 그리고 에너지 산업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 ETF 그리고 MLP 예. 뭐 거의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런 ETF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우라늄 ETF 뭐 있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셔가지고 글로벌 X 우라늄 ETF 그리고 노스쇼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그런 우라늄 관련된 그 채굴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핵 우라늄 핵에너지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뭐 제가 뜬금없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전 ETF 이런 거 만들면 혹시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원전 ETF, 네, 원전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ETF를 저희가 만들면 네. 뭐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되묻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전 밸류체인들이 공부하기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기업이 뭘 하고 이래서 네. 이제 뭐 원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세세하게 뭐 기자재나 이런 걸 바르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네. 그냥 묶여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일단.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저는 그 뭐랄까 이 정부 리스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어느 쪽이 정책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되면 네. 너무 그런 리스크에 좀 노출이 돼 있어서 아마 네. 기관들도 쉽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이건 좀 저는 그렇게 못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실은 뭐 제가 이제 코덱스에서 상품 개발팀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들려고 네. 네, 그래서 한번 저도 궁금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들끼리만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이랑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냥 우라늄 관련해서 워낙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만들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한번 고민 중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고민하시고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친절한 ETF 아저씨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